자, 먼저 그 퍼센트는요,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뭐 10%, 10%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그런 뭔가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매년 일정 비율로 증가해요. 이런 데 쓰는 거야. 이게 딱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한 해만 먼저 계산할게요. A라는 이제 어떤 금액이 있었는데, A에 10%가 늘어나, 그럼 AA 곱하기 100분의 10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A1 플러스 100분의 10이 되니까요. A1.1이 돼요. 그래서 10%가 늘어났다는 것은 곱하기 1.1로 반영해도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20%가 늘어났다면 같은 원리에 의해서 A 곱하기 1.2를, 30%가 늘어났다면 같은 원리에 의해서 1.3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0%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곧 그에 상응하는 계산 곱하기 1.2를 이렇게 계속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은 A지만 그 다음에 A 곱하기 1.1, A 곱하기 1.1의 제곱, A 곱하기 1.1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게 기본 포인트예요. 그래서 퍼센트 얘기가 나오면 계산은 지금 보여준 것 같이, 보여준 것과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 아까 내가 맨날 R씩 곱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 거 있잖아요. 매년 일정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은 매번 곱하기로 계산한다는 뜻이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 책에서는 그거보다 이제 1은 원래 있는 거니까 그 퍼센트 있죠. 그걸 이렇게 R로 계산해서 여기다가 써줘. 물론 요거 이제 100분의 10 해서 넣은 0.1을 말한단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제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 이걸 만약에 R%라고 했을 경우에는 100분의 R을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R%가 아닌 R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냥 0.1을 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1 플러스 R로 해라라고 조언을 하거든요.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퍼센트를 소수로 다 고쳐가지고 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매년 일정 비율로 증가한다라던가, 아니면 퍼센트를 이렇게 보여주는 애들은 곱하기를 계속하면서 따라 붙으면 다 잡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오해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자, 10%가 늘어났고, 20%가 늘어났고, 30%가 늘어났으므로, 아, 60%가 늘어난 거구나 생각하면 오류입니다. 요거 조심할 것. 왜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 뭐, 저기, 뭐, 100만 원이 있었어. 10%는 10만 원 늘어나니까 110만 원. 110만 원의 20%는 22만 원? 예, 그럼 이게 132만 원. 거기에 30%는? 저 30%는? 자, 지은 동안 얼른 계산하자. 0.3을 곱해. 예, 3이 6, 3, 3, 5, 3, 1은 3, 39만 6천 원 늘어나요. 그래서 106, 100, 170, 170 맞나? 170만 1만 6천 원이 됩니다. 근데 100만 원의 60%는 160만 원이에요. 완전 달라요. 우와, 왜 이러지?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곱하기를 여러 번 하는 것을 한꺼번에 퍼센트를 더할 수는 없어요. 퍼센트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좀 알아두고요. 퍼센트에 대한 느낌, 요거 오류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오류입니다. 퍼센트는 단순히 더할 수 없다라는 거. 자, 알아두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리와 단리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비주얼로 한번 보여줄게. 자, 은행에 100만 원을 넣어놨어. 10% 이자를 받는 단리. 단리라는 것은 심플한 이자를 말해요. Simple interest라고 부르거든요. 와우.
ST. 예. 그래. 그럼 10% 이자를 줄 거니까 그게 얼마냐면 10만 원이겠죠. 예, 1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또 10%를 다시 또 10%를 다시 또 10%를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10%냐 하면 100만 원의 10%로서 이자 계산이 항상 여기에 매여 있어요. 이자 계산의 출발점은 바로 100만 원입니다. 계속 그래서 100만 원씩밖에, 아니 미안, 10만 원씩밖에 안 늘어나요. 요게 단리라는 거야. 평생 가도 계속 10만 원씩 늘어나죠. 그래서 단리는 등차 수열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써 있어요. 10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을 계속 더해 가잖아요. 그럼 N년 동안 이자를 받으면 10N 하면 될걸?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A 플러스 R, N 이렇게 써, ARN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공식집에. 왜 그냐 하면 이와 같으니까입니다. 내막을 알아야 공식을 이해하고 가는 게 조금 편리할 것 같아서 한번 적어 보았어요. 자, 단순한 이자인 단리. 그러니까 덧셈으로 계산하는 건 되게 단순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일 때 복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하고 갑시다. 이번에 이게 복리인데요. 일단은 먼저 그 이자 1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은행에 있는 내 돈이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붙어서 다음 이자가 11만 원으로 변하고요. 그러면 다시 그거에 대한 이자가 붙어서 이자가 더 많아지죠. 21만 원 이자가 붙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니 이자가 나중에 엄청 커져요. 즉, 이자가 점점 키를 키우면서 점점 커지는 거죠. 이게 바로 복잡한 이자 계산 시스템인 복리입니다. 컴파운드라고 부르거든요. 왜 컴파운드란 단어를 썼을지 조금 짐작이 가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매번 10%씩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계산을 하는 대상이 처음엔 100이었다가, 그 다음엔 100, 10이었다가, 120, 1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100이 있었고,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하는 형식으로 계산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점점 늘어간단다, 이렇게. 그렇게 문자로 보면 시작이 있었고, 거기에 1 플러스 R. R이 만약에 소수 0.2, 0.3 같은 거라면, 만약에 R이 퍼센트로 나왔다면, 분명히 100분의 R로 고쳐서 넣었어야 돼요. 요 R은, 이제 내가 R이라고 쓸땐 이런 의미로 씁니다. 그러니까 20%, 30%를 이미 소수로 다 바꿔놨을 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식은 마치 등비수열의 느낌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죠? 등비수열이야. 왜? 곱해가니까. 얘는 무슨 수열? 등차수열이야. 왜 그래? 더해가니까. 그런 거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니? 이게 이제 심플하다와 컴파운드하다의 그림 중에 하나이고, 다른 그림도 우리 한번 이제 좀 그려봅시다. 그렇다면 예금이라는 것은 은행에 돈을 집어넣어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야. 그래서 돈을 맡기다란 뜻이야, 이게. 돈을 맡기다. 그러면 은행에서 이자 계산할 때 요즘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그래? 너 알고 있었어? 은행 이자는 복리다. 아인슈타인이 칭찬했다 그래요. 복리는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야. 이자를 많이 버셨나? 하여튼 지수 개념을 도입해서, 그럼 은행이 서로 경쟁을 할때 이런 은행과 이런 은행이 경쟁하면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하죠. 이쪽으로 가는 게좀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은행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사라졌어요. 없어. 이제 저런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상품이에요. 개념은 있어요, 근데.
예금이란 은행에 돈을 넣는 건데요. 복리 계산을 합니다. 대부분은 전부 다 복리로 계산. 그러니까 복리란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야. 그래서 A라는 돈이 있었고요. 계속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면 요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늘어난 거거든. 이제 R이라는 이율, 그러니까 이율이라고 불러요. 이자율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 뭐20% 이자 줍니다, 30% 이자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거야. 보통 이자는 요새 2%가 안 돼요. 1% 미치라고도 하던데, 유럽은 0%입니다. 이제 없어요. 맡기면 서운해요. 그럼 이럴 때는 야 저축을 좀 하긴 할 텐데 그래도 아주 많이는 저축하는 건 별로 별로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너 생각해야 돼. 너의 우리 너 우리가 살아갈 미래야. 진짜로. 그래서 예전에 이자가 10%였어. 나 고등학교 때만 해도 중학교 때 10%면 와 진짜 엄청 많은 거거든. 그거 복리 계산하면 진짜 되게 많은 거야, 정말. 두 배가 되는데 몇년안 걸려? 한 10년 걸릴까? 이따가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은행에 돈을 집어넣으면 계속 점점 사실은 세금도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 돈이 줄어들어요. 돈을 버는 건 항상 비슷한데,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앞으로는 더 그래야 될 필요성이 되게 대두되는 시대가 와올 거예요. 아니면 그치? 맞아요. 공무원도 이제 과거에는 좋았으나 글쎄요. 뭐 고위 공무원이 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네. 뭐 연금도 좀 이제 깎일 예정이고 앞으로 그게 뭐 바로 그러진 않겠지만 이제 너가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직장을 끝내면 이제 맞닥뜨릴 미래잖아요. 근데 일본은 벌써 연금으로는 살수 없는 나라가 됐거든. 그래서 노년에 다시 일을 하러 이제 한다거나 일본에선 비싸서 살 수가 없어서 필리핀이나 동남아로 이제 통째로 이사를 가요. 거기서는 그 돈으로 좀살 수가 있걸로. 네,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들이 다 걸려 있는 거니까 이제 이거를 배워놓으면 이해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아, 물론 너무 기초라. 개괄적인 개념만 좀 알게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부모님이랑 할수 있는 일단 계산 기초를 쌓게 되는 거죠. 일단 교과서대로 하자면 알퍼센트씩 늘어갑니다. 복리로 계산할 때는요,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을 하면 된다입니다. 한 번, 알퍼센트 한 번에 곱하기 한 번씩.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리딩, 리딩, 이렇게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한 다섯 번밖에 안 했는데, 한 n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n번 곱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공식이 탄생하는 거죠. 100분의 r에 n, 이렇게. 근데 나는 요게 좀 저기, 싫어가지고 복잡해서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 내가 쓰는 R은 다 퍼센트를 이미 소수로 고친 걸로 해가지고 1 플러스 R이라고 쓰는 경우가 쌤 이제 계산할 땐좀 많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거 있잖아. 그냥 곱해준 거잖아. 그냥 그걸 R이라고 불러. 이렇게 계산해 버리는데 지금은 쌤은 이렇게 많이 해요. 이제 교과서 의식해서 이쪽으로랑 이쪽으로도 좀 설명을 계속 할 테니까 혼란 없도록 좀 조심할게. 이율이란 뭐라고요? 이자를 준 거죠. 이게 바로 이율입니다. 요 퍼센트. 요거 말하는 거고요. 돈을 은행에 집어넣어 놓은 횟수입니다. 저게 바로 이자가 붙는 횟수이죠. 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거를 슬슬 좀볼 수가 있어요. 여기선 뭐그 기업체, 연구비 얘기도 나오고요. 등록비. 등록금. 등록금 인상률 살인적이죠. 네, 와. 교육비가 다 내려가도 대학 등록금은 팍팍 올라갈 거야. 거의 두 배쯤 된거 같은데 뭐
체계는 한50% 늘었다 그랬는데, 근데 학교 가서 보니까 두배 늘었더라고, 거의. 요즘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딱두 배. 뭐, 300이면 이제 600 내고 막 사립대 애들. 에? 600 내고 뭐 하는데? 그냥 똑같아. 헐. 그 뭐, 학생마다 연구 자재를 다 이렇게 대주는 것도 아니고, 또뭐 책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등록금이 쭉쭉 올라왔어. 아니 뭐 교수님이 이제 학생을 한 5명씩만 가르치나? 옛날에 막 30명, 40명씩 가르치면 뭐 그것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그런 걸로 계산하면 좋겠다. 몇 퍼센트씩 올랐는지 이제 진짜 계산해 볼수 있고요. 됩니다. 자, 연구비 얘기 좀 한번 할까요, 그러면? 그거 얘기하고 나서 적금 얘기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신제품 개발에 연구비 매년 일정 비율로 증액합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단어가 나왔습니다. 매년 일정 비율로 증액한다. 증액이라는 건 액수를 늘린다는 뜻인데 어떻게 늘려요? 일정한 비율로 늘리니까 계속 곱해가면서 늘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의도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억이었고 2018년의 연구비는 4배, 14년에 4배. 그럼 2014년의 연구비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5, 6, 7, 8년 후에 AR의 4가 지났네, 그치? 맞죠? 아, 10억이라고 돼 있군요. 여기 10억, A는 10억. 이제 그게 4년이 지나면서 얼만큼 늘어났다는 거죠. 몇 배가 됐으면 좋겠대요. 그럼 이게 40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거와 같아요. 이게 식이죠, 곧. 그러니까 계산하면 R의 4가 4이다. R은 내 제곱근 4이다. 근데 이런 거안 배우지 않았니? 그러면 여기까지만 써놔. 이게 원래 다음 단원에 나올 지수라서 좀 미리 나왔다, 얘. 이때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 동안 연구비 총액은 그랬는데요. 그건 또 무슨 소리지? 5년 동안 연구비 총액? 자, 이제 어른들은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저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게 뭔 얘기냐면 2014년에 받은 연구비와 2015년에 받은 연구비를 다 이렇게 더해서 2018년까지 더해버리자란 뜻으로 한 말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복리 얘기하다가 이게 떡 나오니까 이게 좀 이제 정신이 없는 거지, 처음에는. 충격 먹어요, 저것도. 자, 이해 갔죠?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그 처음엔 10억일, A로 할까요? 잠깐. A라는 연구비를 받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A, R, AR, 제곱 AR, 세 제곱. 그러면 2014, 15, 16, 17, 18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다 뭐해요? 더하는 거죠. 그럼 저 등비 수열 더해본 적 있니? 네, 그러면 그 경험을 살려서 이제 여기서 써먹으면 돼. R-1, 아, 1 빼기 R로 할까? 1 빼기 R에, 1-R에 N에 뭐? A 하면 되는 거죠. 네, R은 얼마? 아직 모르겠어. 예, 여기 N에 얼마 쓸까? N에 4 써야 되지 않을까나? 4 맞나? 15,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이거 해야 되나? 자, 오늘의 두 번째 공부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날짜를 어떻게 세야 되지? 막 헷갈린다. 바로 요것입니다. 자, 쌤이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헷갈리는 상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있잖아. 정신을 차리고 나와야 돼요. 그걸 자주 하다 보면은 점점 혼란이 정돈이 됩니다. 이거 완전 카오스야, 지금은.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늘 묻는 질문이 있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몇 년이 지난 거게? 이렇게 물어봐.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몇 년이 지난 걸까? 그러면 대답이 한두 가지 나올 수 있어. 2000년, 2004년, 하나, 둘, 셋, 넷, 4년 지난 겁니다 하는 사람이라. 2000년부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가지고 2014년 끝으로 세는 사람들이 있고, 2000년 앞에서 세기 시작해가지고 2014년 이딱된 거잖아. 이제 여기까지만 세는 사람들이 있어. 가만 냅두면은 이렇게 돼요. 왜냐면 서로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운 좋게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은 의사소통이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굉장히 복합적인 사고를 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 그래서 여기서 뭔가 말을 잘 정해서 혼란을 정돈해야 돼요. 이게 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게 절대 아니야. 우리가 쓰는 말이 애매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시작, 또 끝, 초, 말. 뭐 예를 들자면 연초, 연말 이런 말들을 써서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이제 월초, 월말 뭐 이런 말들을 써서, 또는 기간의 시작이다 해서 기, 수라고 불러요. 교과서엔 이 말로 나와요. 기, 말이란 말이 있습니다. 교과서엔 저 말을 많이 써요. 이걸 정리 좀 하고 가자. 그럼 2000년 초에서 2004년 말까지 몇년 지났게? 2000년 초에서 2004년 말까지 하나, 둘, 셋, 넷 지난 거 맞아요. 근데 2000년 초에서 2004년 초까지 얼마 지났게? 그렇게 말하면 깔끔한 거거든. 2000년 말에서 2004년 말까지 얼마 지났게? 그런데 아무 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나? 에서까지.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대부분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말 때문에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못 알아들은 거지. 사실 읽었지만 하나둘씩 자꾸 차이가 나요. 저럴 때는요, 무언의 약속이 있습니다. 초에서 초까지 또는 말에서 말까지로 생각해 주기로 그냥 약속합니다. 초에서 말로 하면 안 돼요. 가만 냅두면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유익하게 말을 해석하려 들기 때문에 저런 애매한 단어를 쓰면요, 외교 분쟁 나고 이런 게다 야, 올해 초까지 세주기로 했잖아. 내가 한 말은 말이었어. 막 1년 더 기다려. 막 이러다가 큰일 났단 말이야. 그러면 힘센 사람 쪽으로 다 그냥 의견이 가버리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다시 갑시다, 이제. 뭐가 문제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2014년에서 2018년까지라고 했는데, 다섯 개 아니야? 세 개? 그래? 다시 한번 해볼까나, 이제? 자, 혼돈을 정리해고요. 아, 이거 아래 사치우면 안 되는데. 사실 이거 아까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R은 루트 2예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일단 잠깐 내비뒀습니다만, 2016, 2017, 2018이죠. 횟수로는 다섯 개가 맞단 말이야. 근데 아까 여기 뭐 초나 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럴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초초나 또는 말말로 생각해 주기로 하자입니다. 초초가 제일 좀 편하긴 해요. 2014년에 연고비를 받아. 그게 A라 치자. 그럼 2015에도 연고비를 받아. 2016에도 연고비를 받고, 2017에도 연고비를 받고, 2018에도 연고비를 받는 거고, 여기 또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 또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여기 몇개 나와요? 다섯 개가 나오는 게 맞을 거예요, 이렇게. 여섯 개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게 제대로 잘된거 맞네요. 근데 왜 R은 4를 했지, 우리가? 진짜? 4개니까. 그렇게 해서 한 거죠. 자, 교통정리 좀 되나요? 혼란에 빠졌을 때 이렇게 이제 말을 잘 돌아보면은 가끔 덕분에 이제 이렇게 벗어날 수 있어요, 혼란은. 연초나 말 같은 얘기를 꼭 꺼내도록 하자. 아무 말 없으면 초초 말말. 다시 돌아와서 계산 마저 하겠습니다. 이거 다더 해야 되죠?
아까 하던 얘기 그냥 하면 돼요. 다섯 개 맞네. 그러면 이제 누가 물어본다고. 아니, 네 개는 알겠는데 다섯 개는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좀 웃겼어. 그냥 루트에 한번더 곱하면 되잖아. 근데 그걸 안 하려 그래. 겁이 나는 거지. 넷은 알겠는데 다섯은 모르겠다. 그런 일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자, 이럴 때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정말 응용력이 사실은 없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현실을 인지하고 다시 시작해야지. 항상 용기를 잃지 말 것.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훌훌 털고 가요. A는 얼마? 10억인 거죠. 그럼 게임 끝났다야. 계산하면 5년 동안 연구비 얼마 받았는지 알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연구비 총액이란 말 때문에 5년 동안. 근데 이제 읽어보니까 진짜 그거 같긴 같네. 예, 근데 5년. 대부분은 이거 실수한 사람들 대부분 이것만 구하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5년 후에 연구비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틀린답니다. 수학이 어려워서라기보단 국어가 좀 힘들어서랄까? 느낌 왔어요? 예.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좀더 많이 풀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립이라는 말, 예, 적금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거고요. 또 시간, 연금 상환, 그러니까 연금, 아, 할부 상환, 연금 받는 거. 요거까지 이제 한번 가볼 계획이에요. 할부가 뭐지? 나눠서 돈 나눠서 갚는 거죠, 그죠? 연금이라면 또? 이것은 회사를 퇴직하거나 일을 마치고 나중에 받는 월급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돼. 물론 공짜로 주지 않아. 내가 회사 다니는 동안 돈 모은 걸로 내 돈에서 주는 거야. 가끔 이자를 누가 주니? 그랬더니 나라에서 준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그 개념부터 이자는 은행이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은행이 이자 주는데 관여는 하지는 않아요. 이자도 은행이 정하는 거고 은행은 곧 회사예요.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은행이 어떻게 돈을 벌까? 한번 구조 봅시다. 오, 잘 알고 있네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가 은행이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갖다가 맡겨요, 은행에. 그냥 이유 없이 돈을 넣어. 와우. 은행은 갑자기 돈이 부악 하고 불어나요. 은행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이 많은 돈을 어디다 쓰지? 막 이렇게. 그래, 빌려주자. 그래서 막 빌려줘요, 막 이렇게. 푸앙푸앙. 그래서 나한테 만약에 1% 이자를 주기로 했어.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땐, 야, 4% 이자야. 또는 막9% 이자야. 그 돈을 빌려줘. 그럼 은행이 돈을 돌려받을 때 돈을 벌겠지, 그지? 그리고 조금 나한테 분배하고 나머지 은행이 갖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 참, 기회가 있으면 은행을 하고 싶어요. 되게 괜찮은 개념인 것 같아. 초창기에 저런 걸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 투자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은행은 회사에게 돈을 빌려줘요. 그 회사에 투자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높은 이자를 받죠. 그리고 적게 나눠주고 은행이 돈을 버는 구조인데요. 돈이 많다면 저런 사업이 진짜 괜찮죠. 물론 투자하다가 망하면 돈을 못 받아서 은행도 같이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그 은행 많이 망했죠. 뉴스에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그 은행에 돈을 맡긴 나도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생각했지. 직접 투자하면 안 되나? 그럴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주식을 살수 있어요.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것은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은행이 하는 거랑, 그러니까 지금은 은행이 대신 해주는 거고요. 대신 이제 은행이 대신 해주면 좋은 거는 뭐 5천만 원까지는 혹시 은행이 망하더라도 나라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 은행에 돈을 더 맡겨달라. 이런 거죠. 은행이 이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기 때문인데요. 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주식, 부동산, 금을 산다거나, 네. 서로 모여가지고 공동 투자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게 펀드예요.
예, 펀드랑 그런 거. 그랬다가 또다 날리는 거죠. 그래서 펀드를 잘 매니징 할수 있는 회사가 또 존재한다거나 매니저가 있어서 저한테 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자처하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은행 어디서 공짜로 돈 주는 거? 절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신용이라는 걸 평가하고 그래요. 은행은 회사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와서 알려주는 거야.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고. 요즘엔 이것도 시험 문제로 있어요, 모의고사에. 어려워요. 복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도 다 나옵니다. 중간중간. 그래서 하나씩 다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또 현실이잖아. 계산을 잘할수록 좋은 거야. 이런 거는, 야, 저런 건 관심 절대 가지지 말아라.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일찌감치 투자에 눈을 뜬다거나, 그러면 좋죠. 그게 어려워서 지금 다들 쩔쩔매나? 모르겠어요. 근데 경험이 없으면 실패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회사에 들어가서 경험을 쌓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 나는 투자는 좀 아니야. 그럼 이제 투자를 하는 회사라든가, 일을 열심히 하는 회사에 이제, 거기서 일을 하면서, 돈을, 좀 월급을 받으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 나 회사를 일구는 게 좋겠어. 그래서 투자를 받는 회사를 만들기도 하죠. 또 은행이 돈을 쫙쫙 갖다 주니까, 그걸로 이것저것 해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시스템이랍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네, 그 모든 걸 계산하기 위해 이제 적금부터 하나씩 배워갈 건데요. 적금은 말 그대로 쌓아 올리다 이런 거죠. 돈을 쌓아 올리다. 쌓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식으로 쌓냐면, 만약에 한 4년짜리 적금을 들었다 칩시다. 적금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것도 좀 비교해서 같이 얘기를 할게요. 자, 적금이란 돈이 생길 때마다 은행에 저장해 놓는 거야. 그러면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에, 첫 번째 해에 A라는 돈을 저장을 해. 그러면 그러는 동안 두 번째 돈이 또 생겨서 뭐두 번째 딸이라고 할까나? 월급 탈 때마다 저축을 한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또 돈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또 돈을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집어넣었던 돈은 이자가 계속 붙어요. 몇 번? 네번 붙겠다. 걔는 이만큼 무럭무럭 자라나 있을 겁니다. 그러는 동안 집어넣은 돈도 무럭무럭 이자가 붙으면서 커지죠, 이렇게. 자, 그러는 동안 집어넣은 빨간 돈도 이자가 붙으면서, 돈의 색깔이 있다면 통장에 이렇게 돼 있을 걸 아마. 예, 마지막 집어넣은 돈도 1년 동안 무럭무럭 이자를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난답니다. 그러면 4년 후에 은행 가서 제가 저축한 돈을 가져갈게요 하면 이 돈을 모아서 주는 거죠. 100만 원네번 넣었다고 400만 원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이자라는 거를 아예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의 머릿속인데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진 않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그렇지.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내가 볼때 맞는 것 같아. 내가 돈을 맡겼으니 내 돈으로 그 사람들이 뭘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 그럼 수익을 같이 이제 나누는 거죠. 뭐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자, 이것은 매년 초에 넣었어요. 매년 초에 또는 매년 초에 넣거나 아니 매월 초에 넣는다고 불러도 됩니다. 뭐 그거는 이제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간, 어떤 특정 기간에 시작 부분에 돈을 넣는다. 그래서 기수불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단어도 잘안 쓰는데 이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너무 한자죠?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앞으로도 많이 좀 이제 바뀔 겁니다. 당분간은 좀 있겠죠. 똑같이 이번엔 특정 기간의 마지막 파트에 이제 은행에 돈을 넣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1년이 다 지나고 끝날 때쯤 돈을 넣고요. 2년이 지나고 끝날 때쯤 돈을
넣고요. 3년이 지나고 끝날 때쯤 돈을 넣고요. 4년이 다 끝나갈 때쯤 돈을 넣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이때 집어넣은 돈은 은행에서 이렇게 3년 동안 푹 쉬면서 무럭무럭 자라나요. 3년 동안. 이때 집어넣은 돈은 2년 동안 은행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죠. 이때 집어넣은 돈은 1년 동안 무럭무럭 자라나고요. 마지막에 넣은 돈은 그냥 도로 튀어나와요. 이자부터 새가 없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은행에 돈이 저축이 된답니다. 자, 저거 근데 내가 네 번만 넣어서 다행인데, 우리가 뭐 이제 우리 부모님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10년 동안 매월 저축을 하셨어. 1년에 12번씩 10년이면 120번이야. 그죠? 한 달에 100만 원씩 계속 넣는다고 생각해 봐. 10년이면 1억 조금 넘는 것밖에 안 돼. 요새는 전세도 못 살아. 근데 100만 원 저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굉장히 비싼 거야. 현실감이 좀 이제 이따 계산하면서 더 느껴졌으면 좋겠고요. 이거 뭔가 비정상이야. 자, 물론 대안은 있을 거예요. 자, 어디 보자. 이렇게 되면은요,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할부 상환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아무튼, 이게 등비술 아닌가? 내가 한 방에 할수 없겠냐? 만약에 공식이 100개면 그걸 어떻게 100번을 계산해? 한 방에 할수 있습니다. 무슨 수열? 제가 보기엔 이건 등비수열입니다. 합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다고요. 자, 꾸준히 곱해지고 있는 게 누구? 1 플러스 R. 공비 마이너스 1 공비의 항해수. 오늘 4개였지만 N년도면 아마 N이 있을 거고요. 첫 번째 항은 A의 1 플러스 이게 첫 번째예요. 요게 이제 기수불, 기간의 처음에 돈을 은행에 집어넣어놓고 이자를 받으면 나오는 원리합계라고 부릅니다. 자, 아까 이 얘기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원이란 원금 말이에요. 은행에 집어넣은 돈. 리라는 건 이자를 말합니다. 북한 말 같다. 리자야. 그래서 원리합계가 되는 거거든요. 원금과 이자를 다 합쳐서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그닥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사실 거의 그닥 다르지 않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만 여기가 A가 있는 것일 뿐, 이렇게. 시작이 A니까, 요게 바로 기말불 원리합계입니다. 적금에. 공식을 외워도 좋겠지만,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는 이 표를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게 더욱 좋을걸? 왜냐면 응용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 암기로는 지금은 안 돼요. 나 고등학교 다닐 때나 괜찮았을 거야. 그래서 지금 가끔 이제, 야, 나 고등학교 때는 외우면 다 수학 잘 됐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요즘 세상에는 이제 안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변형이 하도 많이 돼서, 이제는 이거 외워서 빨리빨리 답을 맞추는 시대는 지나갔고요.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되게 빨리. 그러니까 좀 너무 억울해. 이거 천천히 해야 좀 되는데, 마치 이걸 계산하듯이 얘도 빨리빨리 하라고 지금 하는 그런 게 조금 있어. 압박이 조금 심해요. 나도 요거는 좀 저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네. 자, 할부 상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말하기 전에, 월요일 1%, 1개월마다 복리로. 당연히 복리야. 단위 안 써요. 매월 초에 만 원씩 적립하겠다. 3년 후. 매월 3년 후. 그럼 은행에 내가 돈을, 그렇지, 36번 집어넣는 거야. 그런 생각을 좀 해주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매월 1%, 1개월마다 3년 동안 은행에 돈을 집어넣는 거야. 그것도
만 원씩이야. 근데 A로 일부러 쓸게요. 그럼 이게 적립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 말은 곧 적금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적금 공식에 집어 넣으면 그만이에요. 다만 여기가 누군지 이제 맞춰야 되거든. 자, 이자 얼마? 1%니까 0.01. 그 다음에 요 횟수 있죠? 횟수 얼마? 1개월마다 3년이면 36번. 맞아요. 그 다음에 A, 즉 매달 넣는 돈 얼마? 만 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뭘 넣을지만 알면 사실은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이런 거 너무 단순한 문제라서 시험에 안나 이제. 이거 그냥 연습용인 거야. 자, 966번이 나 수능 때 만들어졌나? 기억이 안 나. 그런 그 비슷한 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요새 저것도 쉬워요. 억울하죠? 그때는 난 저걸 처음 봤어. 그냥 뭐 그런 느낌이 많았거든. 왜 이렇게 문제집에는 저런 게 없었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문제를 개발해서 막 냈지. 근데 그나마 요즘 위안이 되는 건 앞으로 개발할 문제가 다 문제집에 거의 다 있어. 그래서 미리 공부하고 시험을 볼수 있다는 거 빼고는 사람들이 수능이 쉬워졌다 하는데 왜 쉬워졌다고 말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절대 비교를 하면 뭐좀 이게 어렵다 싶다가 상대적인 말이잖아. 왜 쉬워졌다라고 말하는 거지? 내가 볼땐 시험 문제 치고는 옛날이랑 비교 확실히 많이 난이도가 높은 게더 많은데 왜 그러지? 이 사람들이 이제 교재가 좋아진 것 같아. 라는 가설을 한번 세워본다. 대신 그때보다 교재도 엄청 많아졌죠. 와, 나 때 정석이랑 개념원리 빼고 교재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미국 그 연례수학고사 있었어. SAT 문제집을 사서 풀었다니까? 수능이 SAT랑 비슷하대, 막 이래가지고. 그거 사다 풀고 막. 요즘엔 그럴 필요가 많이 없더라고요. 자, 연봉의 일부를 적립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저축하는 건데, 꾸준히 매번 저축하는 곳으로서, 이런 식이면 적금이에요, 이게. 그런데, 전년도보다 10%씩 증액한다 그랬어요. 저축하는 액수를 10%씩 증액한다. 그게 뭔 소리지? 이런 반응도 꽤 많았고요, 이거는. 그래서 500만 원을 적립하기 시작해서 2024년에 이제 2015년에 적립을 하기 시작해서 쭉 가서 2024년 끝에 이걸 다 이제 원리합계를 구하라 그랬거든. 그래. A라는 돈을 집어넣었다 치자. 계속 이자가 붙겠지 이제. 자, 그러는 동안 나는 돈을 또 넣는데 10% 증액한 돈을 넣겠다야. 그게 바로 1점 이를 곱한 걸 넣겠다. 그게 이제 끝까지 이자가 붙는 거지요. 그 다음에 돈을 또 넣게 되면은 이전보다 10% 증액이네. 1.1에 제곱하고 이자가 쭉 붙는 겁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2024년 초에는 얼마의 돈을 넣게 될까요? 15는 0, 2016은 1, 뭐 이렇다면. 여기서 개수 세기 그 감각이 이제 필요해요. 그냥 바로 해봐, 괜찮아. 19, 19, 9, 9. 바꿀 찬스 한번 봐. 찬스 쓸 거야? 천천히 해. 네. 1분 이상 기다릴 수 있어. 정말 일부러 다 쓰려고 그래? 지금? 자, 어디 보자. 8. 이제 못 바꿔. 이제 못 바꿔. 자, 근데 차분히 보면 규칙이 있어요. 한번 천천히 봅시다. 뭔가? 2016에서 15를 빼면 1이죠. 그래서 여기 1이 붙어 있다 생각하고. 2017에서 15를 빼면 2죠. 여기 2가 붙어 있다. 뭐 이런 느낌. 2024에서 15를 빼면은 19죠. 19가 붙어 있는 게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자가 한번더 붙긴 붙을 거예요. 끝까지 이제. 그럼 A라는 돈은 1.1이라는 게몇 번? 1.1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19번 붙을걸요? 20번 아닌가? 참. 그죠? 20번. 한 번, 두 번. 16과 15는 차이가 1인데 두 번이죠. 17과 15는 차이가 2인데 세 번이죠. 그럼 24는 20번인 거죠. 이렇게 또 개수를 세는 거. 2001.1은 지나온 연도가 19번이거든. 근데 1.1에서 19번 늘어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결국 20번이야. 계속 그래, 20번이네. 계속 20번인 거야. 그거 깨닫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럼 1.1에 20번이 몇 번이야? 이것만 세면 되잖아. 그래서 계산이, 공식이 완전 달라졌죠? 여기가 지금 원래 공식 와야 될 자리인데, 아까 알던 거안 썼잖아. 변형을 가하면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공식을 달랑 외우는 건 이제 좀 그건 아니야. 그 실제로 도움이 안 돼, 그런 거는. 그지? 이렇게 응용할 수 있고, 거기까지 바라시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게 정답이에요. 몇 회인지만 알아서 적어주면 되는데, 요 횟수 이따가 한번 잘 세봐. 자, 그러는 동안 이제 할부. 그 돈을, 근데 네네. 2024에서 15를 빼면 어머나, 구잖아. 네. 오 마이 갓. 너무 썼다, 야. 네, 이거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24에서 15를 빼면 9였네요. 9였고요. 여기는 10이 올 겁니다. 여기 9번이고요. 그래서 2020만 좀 고치면 돼요. 그래서 풀이가 잘 됐을 경우에는 그 뼈대를 바꾸는 일은 없어요. 계산을 좀 수정하는 일은 있어도, 그러면 그냥 쭉쭉 밀고 나가세요. 아, 내가 잘 생각하고 있구나. 앞으로도 이 분위기 비슷하게 밀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 할부는 조금 복잡한 얘기가 들어가니까 잘 들어봅시다. P라는 돈을 은행에서 빌렸어요. 그래서 이자는 R%씩 주기로 했어요. 돈을 갚아야 되니까 이제. 그럼 P 1 플러스 100분의 R하고 3번의 이자 어치를 쳐서 이 돈을 은행에 갚으면 돼요. 3년 후에 돈을 갚는다고 하면, N년 후에 갚는다면 여기가 N으로 바뀌기만 하면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돈을 조금씩 갚는 거죠. 나누어서. 근데 돈이 없는데 빌렸기 때문에 받자마자 돈을 갚아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 광고 있더만, 뭐 돈을 빼자마자 갚아야지 막 이렇게 말하는 광고 있던데, 그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뭐 1년이고 한 달이고 일할 기회를 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돈을 갚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더또한 달이 지나거나 1년이 지난 후에 돈을 갚는 시스템이 보편적이에요. 물론 이제 그 요새는 이제 상품이 많아서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한꺼번에 기다렸다 갚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갚는데, 일단 이 모델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놓고 다른 다양한 얘기들을 할게요. 그럼 300만 원을 빌렸어. 100만 원씩 갚으면 되는 거죠? 안 돼요. 이 생각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으면 내 말이 안 들어가요, 잘. 그래서 이게 이제 300만 원 이자 쳐서 좀더 많이 갚아야 되는 거고, 300을 빌렸다고 300을 갚으면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300을 갚아야 된다 치자. 그 100씩 갚으면 되겠죠? 이것도 안 돼요. 왜요? 딱 100, 100, 100 하면 300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손해보기 딱 좋은 사람이야, 그냥. 그게 왜 손해지? 이렇게 느낀다면, 아, 그냥 뭐 어떻게, 행운을 빕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어요.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지? 이때 이제 수학 공부를 조금 해놔야 되는 게, 내가 돈을 이때 주기로 한 거야, 사실은. 근데 내가 미리 갚는다라고 생각돼. 미리 갚으면, 내 손을 떠난 돈이 저 사람한테 들어가서 이자를 그 사람한테 벌어줘. 그건 원래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A를 갚았지만, 결과적으로는 A의 1 플러스 100분의 R의 제곱만큼 돈을
더 갚은 걸로 생각해 주는 게이 사회의 규칙이야. 뭐 이렇게 순진하게 돌아가진 않더라고요. 근데 세상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만, 아무튼 이상적으로 봤을 때 이래요. 빨강색 돈도 너무 미리 준 거야. 그래서 그 돈이 벌어다 줄 이자까지 같이 준 거야. 물론 친구끼리는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기업 대 기업이나 은행 대 은행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좀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다고나 할까? 그래, 돈 계산 제대로 한다, 뭐 이런 느낌이라면 그런가 모르겠네요. 자, 퍼센트로 하면 100분의 알이 껴들어가서 저렇게 자꾸 복잡해지니까 그냥 알로 준다고 생각하면 1 플러스 알로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이따가는 그걸로 좀 바꿀게, 양해를 구하고.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이걸 다 더해가지고 내가 갚기로 한 돈이 되면 계산 끝. 이런 거죠. P 1 플러스 100분의 R N. P라는 돈을 빌려서, 이게 빌린 돈이에요. N년 후에 갚기로 했어. N번에 걸쳐 갚기로 했어. 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N년 후에 갚기로 했어. 그런데 그거를 매달 조금씩 모으는데, 지금 내가 마치 돈을 적립한 듯한 느낌이 드는구나. 어떤 방식으로? 기 말마다 계속 돈을 적립한 느낌이 드는구나. 그게 맞아. 그래서 기말불 이자 계산 방식은 아까 이거였습니다. 그럼 A의 이름은 뭐냐? 매달 갚는 돈이에요. 매번 갚는 돈이죠. 뭐 월마다 갚으면 매달, 연마다 갚으면 매년 이렇게 갚는 거지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이쿠, 가출했다. 야, 됐나요? 이게 할부 상환이라는 거. 근데 연금이라는 것도 얘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3년을 모델로 해서 지금 만들었어요. 일부러 여기 옆에다가 좀 적을게요. 연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마찬가지로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빌린 돈이란 표현을 쓰지 않겠고요, 매달 갚는 돈이란 표현도 쓰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일시불로 받을 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할수 있는데, 회사를 퇴직하면서 연금을 받을 때 매달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다 받으시겠습니까? 물어보죠. 한 번에 지금 다 받으실 거예요. 그걸 이제 일시불 현가라고 불러요. 좀 어려운 말인데, 한 번에 다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주세요, 그럼 P를 주는 거예요. 매달 조금씩 주세요, 그러면은 A씩 줘요, 이렇게. 예, 요만큼씩 줍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씩 받기로 했거든, 연금을. 한 번에 받으려면 300만 원 받으면 되는 거죠. 예, 또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뭘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게 될 거예요. 자꾸 저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자에 대한 관념이 머리에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이제 수업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봐야죠. 아이고야, 이래 어쩐다나 그냥. 뭐가 이렇게 복잡하니, 세상이? 이게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매달 100만 원씩 줄 거잖아요. 두 가지 설명 방식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은 100만 원이 없는 거야. 뭐, 이거 좀 너무 단순한 거지만, 복리의 개념은 아니지만, 좀 예제를 들기 위해서. 지금 90만 원을 준비했다가, 이자를 받은 다음에 100만 원을 만들어서 나한테 준다. 약간 이런 개념이야. 지금 은행엔 80만 원밖에 없는데, 2년 동안 이자를 다 받아가지고 100만 원을 채워서 나한테 주겠다는 거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실제로, 앞으로 100만 원을 받고 싶으면, 지금 가져야 되는 돈은 그거보단 적어도 괜찮은 거야. 은행은 지금 70을 가지고 있다가 이자를 다 받아서 100만 원을 맞춰서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 지금 다 내놔요, 그러면 100만 원보다 조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자는 왜안 주세요? 그럼 미래에 받을 이자를 지금 땡겨줄 수는 없고, 돈 가져가서 저축해서 이제 스스로 받으세요,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일시불로 달라 그러면 돈이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계산한 것보다 작은 이유는 저런 것 때문이고요. 근데 오늘 이 공식과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요. 방금 했던 얘기는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만들 거고요. 이렇게 합시다. 개념을 두 번째. 지금 받아서 한 푼도 안 쓰고 끝까지 모아. 그거랑 조금씩 받아서 한 푼도 안 쓰고 끝까지 모아. 그랬을 때 돈이 결과가 같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같은 값어치의 돈이라면. 이렇게 생각해요. 봐봐. 한꺼번에 받은 돈이나 조금씩 받은 돈이나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타면 그 값어치가 결국 똑같아질 만큼 줘요. 그래서 내 말은 이게 곧 이것과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이게 곧 이거다라는 얘기로서 공식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다는 소리. 단어만 바꿀 거야. 자, 아까는 여기에 이 사람은 빌린 돈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은 매달 갚는 돈이었어요. A는 갚는 돈이었고요. P는 빌린 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P가 받을 돈입니다. 한꺼번에 받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A는 매달 받는 돈이죠. 이거 이제 갚는 게 아니라 받을 돈이 돼요. 이거 용어가 바뀌는 거 이외에는 두 개념과 공식은 똑같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뭐 적금이랑 비슷하네. 이쪽만 보면 예금 공식 같기도 하고 이쪽만 보면 적금 공식 같기도 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연금 얘기 끝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연금과 할부를 같이 선상에 놓고 공부를 했고요. 일단 독특한 연금 개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연금 개념 1번으로 충분히 계산 쉽게 잘할 수 있고 시험 잘볼수 있어요. 그런데 연금 개념 2번도 요새 많이 나오는 추세라 미안하다. 하나, 둘, 셋, 넷, 4년짜리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R% 안 쓸게요. P라는 돈을 빌려서 이제 연금 결국 모으면 얼마 돈 된다. 요것도 아까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거꾸로 갑시다. 내가 A씩 돈을 받고 싶어요. 그 2년 후에도 A라는 돈을 받고 싶고 3년 후에도 A라는 돈을 계속 받고 싶어. 4년 동안 연금을 받을 계획이에요. 라고 계획을 세웠다면 한번 가봅시다. 그 1년 후에 A가 될 돈은 지금은 얼마일까? 이렇게. 이게 현재 가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가 될 돈은 지금 얼마일까? 줄여서 현가. 영어로도 present value야, 진짜. 현재 값어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얼마인지 모르는 돈에서 1 플러스 r을 곱해야 a가 되니까 얼마인지 모르는 그돈1 플러스 r분의 a인 거죠. 그렇게 거꾸로 이제 계산을 해서 맞춘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2년 후에 a가 될 돈은 지금은 얼마일까? 1 플러스 r을 두번 거슬러 올라오면 되고요. 3년 후에 A가 될 돈은 3제곱이 되면 되고요. 4년 후에 A가 될 돈은 4제곱하면 되죠.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보통 뭐 대학 교과서나 일반 책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일시불 현가라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받을 돈이거든요. 그 돈은 지금 여기를 더하면 돼요. 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등비수열 아닌가? 그렇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계수, 뭐 n년이라고 치면 1, 2, 3 이렇게 가서 n년이라고 치면 이렇게 되고, 시작하는 항이 이 사람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왜안 썼느냐 하면 분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아. 내막을 살펴보면 그렇게 대단한 건 없는데 아예 첫인상이 조금 그거 해서 좀 뺐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계산했느냐? P를 계산할 때 쓰는 것이랍니다. 이게 바로 P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알겠느냐? 라고 할 수 있겠어요. 됐니? 나중에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은행 얘기 왜 했냐면 이 모의고사 문제집에 이게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은행이 어떤 사람한테 5% 이자를 주기로 하고 100만 원을 받았는데 몇 퍼센트 이자로 빌려주고 다시 받아야 몇년 동안 빌려주고 받아야 한 30만 원을 벌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여기는 안 나오나 모르겠네. 네,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노후 생활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예치하고 연금 받는 거고요. 20만 원 물건 할부로 구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이 다 할부야. 이자 얼마인지 알아? 이제 그런 거 보면 궁금해졌으면 좋겠어. 할부는 이자가 없는 게 없대니까. 무이자 할부가 종종 있긴 하지, 그지? 예. 그 물건값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요. 예, 공짜는 아니고요. 뭐 물론 진짜 이벤트나 이제 정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고요. 세상이 공짜로 돌아가진 않으니까. 보통 5.9%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핸드폰 할부 이자가. 그 할부를 해주면 또 그걸로 돈을 버는 거지. 그 핸드폰 회사는 이자 좋은 거야. 자금이 있으면 그런 어떤 상품들을 만들어서 또 갖고 싶은데 큰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게 좀 도움이 되니까 또 그것도 나쁘지 않죠. 우리 또 뭐 빌려 쓰죠? 정수기 빌려 쓰나? 정수기도 빌려 쓰고 많아요. 생각해 보면 의외로 여러 가지. 그래서 잘 사용하면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 그 득이 될수 있는데 잘못 사용하면 이제 도구로 작동을 하는 거지. 아, 이분들 카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났지? 막 이러면서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막 후회하고. 그래서 이제는 뭘할때 잠깐 앉아서 계산해 보고 하는 건 어떨까? 그러면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소비를 하는 일을 조금은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필요를 따지고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뭐 되게 교훈적으로 끝나네 또. 원래 이 공부라는 게잘 따져보면 그런 되게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게 많은데 우리가 이제 시험 점수 하다 보면 그 많이 놓치는 거지. 예,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시험도 잘 보고 여러 가지로 좀 만족감도 느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것도 더잘 알게 돼서 보는 시야가 더 넓어지고 잘 생각해서 자기 생활을 좀 풍요롭게 조절할 수 있게 되면은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 엄청 많지? 이게 이렇게 반전 난 믿기지가 않았는데 나는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자, 여기 앞에 수업은 따로 좀 보내줄 테니까 미리 잠깐 예습을 좀 해놓고요. 가도록 할게요. 그 대신 요거 잠깐 멈추고.